What's up?너무 웃기네. 모습이 너무 웃긴데? Hi guys. 안녕하세요. 들어오고 계시죠? 리얼타임 모드 사용하고. 안녕하세요. Happy birthday. Thank you guys. Lotto 4S, congratulate m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깻잎 대달라, 깻잎 갖고 와, 대줄게. 여기 부르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불을 잠깐 꺼야겠는데? 뭐가 꺼진 거야? 꺼진 것 같아. 정훈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The cakes are so cute, right? So first, 잠시만요. 이제 케이크를 먼저 해서 얹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사랑하는 성냥. 성냥 여기 있어요? 아, 여기야. Alright. 괜찮아. 왜요? 좋아. 여기 불? 여기 불? 여기? 이거? 어. 가자. 정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손 밀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찬이가 또 형 생일 축하해주러 왔구나. 맞아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형이랑 찍은 사진이 내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싹 다 앨범을 정리를 해가지고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지금 찍으러 왔구나. 아니 지금 찍으러 온 건 아닌데. 나 이제 오케이. 일단 컨펌 받고. 알았어. 땡. 예. 맛있게 먹어요. 형 생일 축하해요. 좀 오늘 먹어. 좀 먹어. 나 안 그래도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가리비 먹어볼까요? 해피버스데이 올려줘 예찬아. 당연하죠. 누가 봐도 지금 찍으러 오셨대. 즉석에서 사진 찍으러 온 예찬. 먹어. 먹어도 돼. 가리비 하나 먹을게요. 예. Yeah. 와 진수성 차이다. 그니까요. 아니 또 저희 스파이어 직원분들과 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미역국. 아 메뉴를 말씀 안 드렸네. 미역국. 여기는 이제 회와 각종 해산물들, 문어, 전복 있고 이제 소갈비, 소고기 있고 잡채, 가리비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팬분들이 보내주신 케이크 이렇게 있고요. 반을 배워. 근데 이게 표지 뭐지? 와우.
거지. 기름칠 안 해도 돼. 아, 만나겠다. 그러니까 형 발렌타인 보이네요. 맞아, 나 발렌타인데 보이. 되게 신기하다. 아까 이거를 먹으려고 아까 아침에 그냥 빵에 커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배고픈 상태입니다. 잘 구워줄게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거 켜진 거 맞지? 혹시 켜줄 수 있겠지? 축하 많이 받으셨는지. 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있어요. 아니 그 공공라인 형들이 형 축하해 주는 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사진들? 어, 사진들 단톡방에 이제 막 올릴 수 없는 사진들을 막 보냈는데 웃겨가지고 이제. 추억이 많으니까. 아,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엽사 뭐 이런 거에 되게 후회해요. 그냥 뭐 제 구력 사진 뭐 엽기 사진 이런 거 막 올려도 상관없어가지고 다 올리라고 했어요 그냥. 웃긴 거 많더라고. 막 작년에는 혁이랑 있었는데 올해는 11명이랑 보내게 돼가지고 좋습니다. 어, 맞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는 레어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먹어야 돼요. 살짝 여기가 레어. 여기 난 아니야. 그 레어를 뛰어넘어야 돼. 그 난 좀 크게 먹을게 이번에. 이렇게 먹어. 한 입 가득. 맛있는가? 근데 좀만 더 입히. 우리 뽀얘기 분들 다들 퇴근하셨나요? 밥은 다 먹었고. 셀프 엽사를 보여달라고. 무슨 소리야 그건. 안 되지. 우리 켜진 게 맞는 건지. 야, 내가 이거 잘 몰라. 켜진 거겠지? 지금 퇴근하고 피곤해서 자려고.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켰는데. 안 돼. 어, 나 지금 왔는데 안 돼. 이야. 안 되겠다, 나 닭가슴살. 배워 먹어야겠다. 아, 오늘 안 먹어. 저기 실장님, Can you help me? 실장님, Please somebody help me. 아니 이게 지금 꺼진 것 같아, 그렇지?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Do you call your mom? Yeah. I always keep in touch with my family. 이게 불이 꺼진 건가요? 뭐 이게 꺼진 건가? 이게 켜진 거예요? 아, 불이 약하네. 돌려? 이거 꾹 눌러? 두 번? 눌러? 온도? 올려? 온도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꺼졌네. 이렇게 하고 온도를 올려? 이게 맥스인가? 어? 어? 꺼졌냐고? 아, 꺼졌다고? 다시 켜. 이렇게 된 게 켜진 겨? 아, 이걸 눌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라? 아닌데. 한마리 혐미. 턱 밑에서 브이 해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러 오셨네. 아니 고기 구워줄 사람이 아니라 저 불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What's your birthday wish? My birthday wish is just always be happy. 와인 맛있어. 아니 나 지금 고기 먹으면서 먹고 싶어서 했는데. 이렇게까지 차려준 회사 처음 본다고요? 저희 대 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아티스트만을 생각하는 회사 스파이어. 취직하세요. 눈 깜빡하니까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졌어? 고기 납치당해. 아시는 대로. 어, 왔어요. 왔어요. 여러분 이건 폐예요. 폐. 매니저님 머리 잘 나오셨어요. 아, 회 맛있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고객들? 회는 초장이라고? 아니야, 회는 간장이랑 이거. 근데 초장 찍어 먹는 것도 있어요. 멍게 해삼 이런 거 초장 찍어야 돼. 얘를 한번 제가 크게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야미. 오늘 아무 집에 먹어볼게요. 사실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어요. 근데 먹으려고요. 지금 당장 행복하게 급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레어로 먹어요. 레어로 미디움 레어로 먹는데 손은 잘 안 익혀야죠. 배송을 먹고 배포 하시는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야. 고기가 나 잘 먹는다는 거 모르죠? 먹어. 이번엔 크게. 맛있는. 와. 오셨는데요. 야, 네. 고기 구우면 말하라고 했잖아. 어, 나 잠깐만. 너, 나, 아, 괜찮아? 나온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난 상관없지. 우리 찬이 형이 연습을 하다 와가지고. 아, 잠깐 이거. 아니야, 일단 너 먹어. 너 안 먹었잖아. 먹으세요.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오! 이야. 와우, 뭐라고 이거야? 너무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 봐봐. 생일 먹는 게 아니라 먹방인데. 다들 다 먹었어요? 먹었다? 짜니 형 너무 자연인이라는 어떠세요? 아 그니까 지금 여기 어? 아 오케이 제가 빨리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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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먹고 싶은 사람? 나 굽기 아까 굽기나 뭐 크기나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나 이 김치 하나만 먹어봐.
손으로 어때? 와우! 조개 너 괜찮아, 너의 팬이 사라지고 있다. 아, Cheers! 미안해요 여러분. 힘들었어요. 야 정말 죄송합니다.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다들 이제 한 명씩 오고 있네요. 그거는 좀 작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구나. 아 크게 드시나 봐요? 아 저는 크게 먹죠. 저도 약간 삐집한 거구나. 야 생일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지현이 형 나한테 처음 축하한 건가? 오늘? 지금? 아니 저 제 거 자 제 거 썰어볼게요. 내 거다. 야 너 나중에 생일 선물 쓰고 VF 해? 아 알았어. 나는 재현이가 내 생일 선물로 안동수 줄게. 아니 형님 있으니까 이제 접촉하실 때 이제 한 잔씩 걸치시라고. 만나 보이신다고. 자 그럼 한 입. 아! 와. 아 팬분들 이렇게 동생. 아 팬분들 이렇게. 아 그렇지 그렇지. 나도 먹을래. 그래 한 잔씩 드릴게요. 딱 세 점 있네 여기. 레어 드시는 분? 어, 미디움 레어? 아, 어, 미디움. 미디움 좋아요. 미디움. 아직 근데 여기는 아직 생고기 뜨고요. 안동소주 안 봤어요. 아, 안 봤어요. 안 먹었어요. 아직 그대로. 완전 그거 한 모금 그거나요? 네? 어? 그거 담당주 아닌데? 그거는 다른 거고. 아, 다른 거예요? 꼭 물어달라고? 아, 그 담당주 아닌데. 아니, 재현이 형 생일 선물 저 뭐 줬는지 말씀했어요, 팬분들께? 아니, 얘기하는. 너 그런 게 있나 싶어. 아, 어, 말해줬어. 아, 말해주면 안 돼. 뭔데? 아, 보여줬어, 진짜. 어, 나 보내줬어. 뭔데? 아, 진짜. 꼬가 쓰는 휴지 모자. 모자에서 휴지가 있고, 이걸 뽑아서 여기에 쓸 수 있어. 아니, 그래서 내가 진짜. 아, 저번에 땀 많이 흘리니까. 아니, 내가 아무 하다가. 어, 얘기하자. 안무 하다 이제 땀 흘리면은 이제 그 머리 점수 그냥 바로 뽑아서 닦으면 되거든. 아, 그 용도예요? 어. 이렇게 뽑으면 돼, 이렇게. 재현이 형 오세요. 어때, 맛이 어때? 아, 뜨거. 아, 뜨거. 이거 불판에. 불판이 파는 게 어때요? 공유가 어떻게 파? 파업을 가져올까? 너 아. 소통을 원하고 계셔. 내가 공기를 본. 이거는 한 입에 안 들어갈 거. 들어가지. 보여줘? 할게요. 나약한 소리 하지 마. 불 좀. 나 죽어요. 근데 소금 너무 적색 때문인 것 같은데. 너. 그래. 닦아야 돼. 뭐, 닦아볼까? 그거. 두꺼운 휴지 이름 뭐지? 끝까? 나 가봐요. 소고기 맞아요. 얼굴이 보여? 그러면? 잘 보이더라고요. 너 소환 당한 것 같은데? 얘 너무 타는데? 야, 비빔면은 뭐냐, 그건? 못 참겠어. 뜨겁네요. 이걸로 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떡하라? 뜨거워. 뜨거워. 와우. 와우. 여기 지금 시장터가 됐어 갑자기. 와우. 모든 사람들이 오고 막. Like this, wow. Like this. 정말 미안하다. 아니, 아니, 아니. 뭐 해도 참 맛있겠다, 이거. 왜 그런 거 먹는 거야? 응? 이거? 아이고. 왜 말이 갑자기 없어? 어? 아니, 구경하고 있었어. 야, 참, 김미환님 만나줘라.
야, 비빔면은 고기 싸먹으면 맛있겠다. 꺼진 거 맞지, 이거? 야, 얼음도 넣었어? 네. 꺼졌어, 야. 껐는데. 껐어? 회가 맛있네. 짠이 형. 응? 밥 안 드셨어요? 규찬이 형 되게 전투적으로 먹었어. 뭐 안 시켜 먹었어요? 좀 약간 참았는데 이거 보니까 살짝 정신이 끊을 것 같아. 무슨 회냐고? 아, 그러게요. 무슨 회일까 이거? 우럭 같은데? 무슨 애예요? 제가 부은 건 제가 먹겠습니다. 네. 그냥 생일 선물로 정훈이 고기 구워줄게요. 선물입니다. 배고프시대요. 선물이라고요? 응. 너 정훈아, 몇 시간 안 남았어, 정훈아? 새가 미쳤어. 굉장히 맛있어 보이거든. 동훈이 형, 응? 오늘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진짜 이렇게 맛있다. 내 생일 파티가 맞는지. 원래 생일 파티는 친구들 불러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거야. 아, 나 혼자 먹으라고 하지 마. 깻잎이 어딨어? 아, 이거 떼달라고. 아. 가게 전원은 없어요. 아니야, 안 돼. 아, 겁나 웃기네. 아, 왜 그러세요? 악의 두는 없대는데. 왜 그렇게 삐뚤어지셨어요? 너 당장 치워버려. 악의 근원을 없애야 돼. 잠깐만, 내가 한번 재현해볼게. 어. 야, 이놈. 나는 근데 안 떼져. 어! 어, 안 떼지네, 깻잎이 잘. 솔직히 이 깻잎은 너무하잖아. 이거 그것도 아니고. 깻잎이 잘 안 떼지네. 잘 안 떼죠? 야, 이거 불 끈 거 맞냐? 먹지 마. 아왜 그래? 왜 그래? 아, 미치겠네. 먹지 마. 안 떼지면. 안 떼지니까 굳이 떼라고 저렇게 끝까지 먹고 있네. 아. 어, 일이 안 떼지네. 또 시작이네. 아, 이상해. 칼 들었는데, 이번에? 여기다, 홍산 조각 내놓겠어. 우와! 우와! 뭐야, 뭐야, 고기. 아, 고기가 새로 왔는데, 그럼 이거 저 그냥 들고 가도 돼요? 그냥 구워서 갈게요. 나 오늘 고기 얼마나 먹느냐 챌린지 한번 해보고 있었는데. 아, 제가 구워드리죠. 뭐야, 뭐야? 내가 고기 맛있게 잘 굽지 않으니까. 뭐야? 응? 나왔어? 고기? 어, 나왔어. 아, 그래서 생일. 어, 생일. 그러게요. 작년 생일 뭐였지, 나? 작년 생일 때 쉬었어요. 가족들과 보내고, 친구들 만나고, 형이 만나고. 저 만날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좀 재한이 형은 이제 안중에도 없었고 사실. 아, 우리 그때 맞아. 그때가 이제 미팅할 때잖아요. 생일 때쯤이. 야, 불이 끄니까 딱 맞다, 온도가. 그렇네. 스파이어 입사하시라 하신다고요? 환영입니다. 이런 직장이 또 없어요. 전복. 어? 맛있지. 생일 카페 갔잖아 라고 하시는데 기억 속에서 한 번씩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생일 카페를 소리랑 갔어요. 삼겹살 굽듯 굽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구운 고기 아, 지금 드셔보시면 알아요. 아, 전복 굉장히 자주 드시네요. 소고기 소고기를 자주 뒤집어야 돼요. 오히려 돼지고기를 자주 뒤집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냥 제 기준이. 전복 내장도 먹나? 아니, 그렇게 안 생겼어.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모자 쓰고 왔다. 밥 먹고 먹으려고. 아 정훈이 근데 레어 좋아하니까. 네. 이거 한 번에 어쩔 수 없다. 안 탔어. 아 그래? 어 이거 이제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어. 하나씩 한번 먹을까요? 오. 저 영광이죠. 야 그 비빔면 그러면은 여기에 비빔면이야? 어. 다 먹었어요. 얼음 줄까요? 가. 너 가. 아무것도 안 뿌렸다. 지금 땅이다. 하나 먹어봐요. 아. 지금 이제 땅이야 지금.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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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켜! 유찬이 아까 먹어서 괜찮지? 잘 먹고 가려고 하다 유찬이 여기 블랙리스트 안 있어요 왜? 어? 다음 건 무슨 얘기인 거지? 아 아니 그건 아니 핑크 솔트 찍어 먹어볼게요 아니 그 이거 그 대표님이 해주시는 김치가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김치라고 해야 하나? 겉절이? 속절이였나 그거지? 속? 오징어 속절이 오징어 뭐지? 그냥 오징어 느낌 아닌데? 그냥 그걸 다치면 안 돼? 네 이제 휘찬이 형이 맞대 아까는 아버님이 와서 깜짝 놀라셨대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이거 이거 빨리 빨리 없어야지 휘찬이 형 그거 구하는 거 아니야? 재한이 형 폭주예요 제 생일 맞죠? 맞다니까 그러면 의심하지 말걸? 이게 원래 먹는 게 계속 이렇게 계속 끊기나?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고 원래 분명 안 그랬던 거 같아 내가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의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너 생일 맞아 아무도 뭐라 안 해 그 죄송한 언제쯤 나가지고 안 나가 나가야 돼? 아 왜? 재현이 형 우리 일로 할 때 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가야 돼? 몇 시야? 10시 반 아 그거? 갈 때가 됐어? 작업하셔야죠 아유 그러면은 뭐 아니 오늘 너무 어이구 이거 한 명한테 다 보고할게요 어이구 어이구 어쩌마 어쩌마 마스크 안으로 마스크 안에 김치를 형 아, 얼마나 형. 맛있었어요 마스크 안에 숨겨가지고 그건 꺼진 건가? 아 켰어 꺼졌네 계속 동작 꺼지나 봐 뭐라고 뭐라고? 너 얼마나 맛있었으면 마스크 안에 숨겨본 생일 기념 민증을 까자고? 생일 기념 민증 야 너 민증 가면 큰일 나잖아 아니 저는 아 그쵸 아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진행이 웃기네 아 이렇게 속도감 없이 먹으면은 이거 꺼졌네 이거 그쵸 속도감 없이 먹으면은 많이 못 먹어 이게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맞지 참 말 많으신데 부산연생이라고 다 이게 안 켜지는데 부산연생이래요 저는 재현이 형 바비큐 내 친구네? 이게 자꾸 꺼지죠? 나 9, 4 아닌데 그러네 실장님 저, Can you help me? 선생님? 번호가 예 아까 그 처음에 했던 걸로 할까요? 이거? 9이 눌렀어요 바비큐 어 됐다 됐다 9이 우리 이거? 핫핫 하고 내 아니 이거 하고 이렇게 위스퍼 이렇게. 위스퍼로 이렇게 안내려가네 이거 저도 아 이걸로 내리는 거야 아 근데 그게 맞아 이렇게 내리 많이 내린다고? 어 하란 말이야 아까 너무 셌어 그렇지 편 지금은 좀 올릴까? 그거 정훈이 거 정훈이 거 아니 정훈이 구워주고 가려고 아 가야 된다고? 나 어 가야 된대요? 8시 반인데 아하 아 왜요 아니 아 벌써 가야 돼요 재현이 형? 헐 아쉬운데 더 먹고 가지 그래요 아 너무 진짜 아쉬운데. 너무 아쉬워요 형 아 어떡해 뭐하겠다 잠깐 나 이거 한번 할게 어 아 깻잎이 안 떼지네 이거 손으로 만졌잖아요 아 깻잎이 잘 안 떼져 이거 아까 재현이가 손으로 만졌어 집어 던졌지 난 잡채 한입 먹고 싶어 먹어요? 먹어요 그 종이컵에 뭐 들었어? 이거 녹차요 저요 입 하나 줄었대 어 근데 많이 줬죠 이러면 또 연기 난다고 이 정도라 하고 연기다가 바로 줄여야지 고기 뭐 하고 싶은데 생고기 재우는 중이죠? 아 예 기다리시는데 이거 아
방금 어? 아! 뭐야? 형 방금 지금 아, 아까 그거다 형 아까 먹은 거. 아 이게 더 이렇구나. 이 옷에 김치를 주시면은 주셨죠. 태어나도 그만 먹으려고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생기면은 얘기가 달라지긴 한데. 아. 파이팅 하세요 오늘. 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유형 다니는 거. 해 좀 먹어 해. 아니. 어 다 먹어 다 먹어. 그럼 뭐예요? 이 상황이 되게 웃기다. 뭐 하는 거지? 갈게요. 잡채 쌈을 가지고 왔네. 뒤통수 방송 하니. 안녕. 어 슬슬 이제 입는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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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습이야? 어. 아 그래요? 연습이 어 크게 먹나 다들? 멘토가 이게 더 나는 먹는 연습을 좀 해볼라고. 아 먹는 게 좋아. 나 토이분들이랑 소통. 얼굴 보자고. 아 너를 보면서 이렇게 할게요. 재현이도 얼굴 보여달라. 한번 얼굴 보여주세요. 나 지금 이렇게 있어도 나와? 나 여기 앉아있으면 나와? 생일 그냥 먹어봐. 잘 먹어. 봐봐요. 아 이거 하나 또 주면 좋겠지. 호이기들 다들 밥 먹었어요? 아니면 뭐야? 밥 먹고 보는 거야? 그냥 고발이 됐다. 응? 고발이냐? 뭘래? 'Make a heart for me, yeah. Here is it. 그냥 먹고 있다고. 맛있게 먹었는구나. 스파이어라고. 재현이 형 시크하다. 눈으로 먹는 저녁이야. 이거 아 이게 저녁 지금 먹고 있는 거고. 평화로워졌다. 이제 소통을 좀 해볼까요? 우리 고객님들이랑 한번 해볼게. 다 가니까 한 명이 또 왔어.
투데이 TMI, 오늘 TMI. 오늘 TMI는 오늘 TMI 뭐가 있을까? 일단 나. 어, 나왔어. 뭐야, 비빔면 하나 들고 구두같이 나와. 이게 뭐야, 빈부격차가 보여요? 지금 생일자와 생일 아닌 사람의 빈부격차? 아니 근데 그 비빔면이 요즘 유행인 거 다 비빔면 먹고. 예찬이도 비빔면 먹고 싶더라고. 마이 버스데이 이즈 투모로우. 워우, 해피 버스데이. 애완 비빔면. 어, 소고기 온 김에 소고기 좀 먹고 가. 먹으려고 온 거야? 아, 그래? 형은 어떻게 국기가 어느 정도 먹지? 나 그냥 레어? 미디엄 레어? 좋으면 먹어. 레어를 못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없어? 아, 어. 아, 지하철 소리 좀 나네. 예, 예.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예. 아, 예. Today is a birthday, yeah. Jung-woo's birthday, yeah. Jung-woo's birthday, yeah. Jung-woo's birthday. 아웅. 오케이. 뜨겁지 않아? 그럼 묻죠? 맛있지? So delicious! 아, 맛있다. 팝콘 먹어야 돼. 하나 더 줘. 와! 안 끼지도 않아, 이거. 이렇게 아, 먹어야 돼요. 우와. It's also my birthday today. Happy birthday to you. 잘 먹는다고 천천히 먹어 친구야 하는데 저는 Happy birthday bro. 아, Happy birthday, thank you. Bye bye, 팔도 비비면. 다음 친구 일로가 올라갑니다. 아 근데 저 뼈는 좀 빼놓고 나중에 먹도록 해야겠다. 맛있어. 제가 좀 겨울도 빼왔네. 뭐야 이거? 어떤 일로 오셨어요? 냄새가... 아, 못 먹는구나. 아이고,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모습.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군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말 안 할게요, 저는. 마이콜이래, 마이콜. 아, 아, 마이. 와, 고기를 먹고 있네. 아, 아, 생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태종이 형이 지금 못 먹죠? 못 먹지. 아, 지금 속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장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정도만. 아니야. 이런 걸 일반 음식을 지금 못 먹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떡해? 먹을 수 있네. 너가 맛있게 먹으면 돼. 형은 그걸로 만족해. 저 가리비지? 야, 가리비. 내가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개 이름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개인데 가리비. 야, 거기에 문어 특혜 그리고 광어니 이거는
어쨌든 회 그리고 전복에 이렇게 포갈비까지 잡채와 다른 반찬들. 대성아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줘라고.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청원님 생일 축하합니다. 와, 고마워요. 왜? 어? 왜? 아, 아니, 아니, 생일 축하 노래 원래 쳐지는 거예요? 아니, 그 소울. 아, 아, 현동이 형. 어, 형, 내가 대리만족 먹방 해줄게. 어, 해줘. 진짜 야무지게 맛있게 먹어. 내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나는 이게 되게 크게 크게 먹는 거야. 아, 이렇게. 아, 축하야. 얼굴만 아프기를. 입과신. 나 방금 저기서 죽 먹고 왔거든. 아직도 배고파. 에? 마무리. 세동아 정훈이한테 어떤 선물 줬어? 라고. 정훈이한테요? 정훈이한테 웃음을 선물했어요. 뭐 제가 웃는 거예요? 아니 형이 웃는 거예요? 형이 웃음을 나한테 선물했다고? 아니면 내가 너에게 웃음을 선물했다고? 내가 웃었다고? 응. 언제요? 너 방금 나보고 웃었잖아. 이게 안 무거워. 안 되는데? 넥스트 고객. 사실 아직 못 골랐어요. 저번에 생일 선물 모르는 대로 바로 주문하려고요. 아, 그래. 와. 그때 is your birthday. 와. 네. 맛있네요. 왜 그러는 건데? 맛있게 먹어. 네. 나 더는 괴로워서 못 입겠어. 알라이. 그러면 안녕. 내놔. 뭐? 고기 내놔. 고기 내놔. 으! 맛있게 먹어. 안녕. 소고기랑 돼지고기 뭐 더 좋아하냐고? 저는 소고기를 더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소고기를 더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생일에 뭐 특별한 추억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있는 사람? 배불러. 내 옆에 안 불러요. 봐주는 거. 내일 또 촬영이 있는데. 아, 양심적으로 너무 빵빵이 가면 슬프잖아.
왔는데 생일이니까 괜찮다고? What were you doing today? nothing special, but just practice with members and went to the makeup shop and then I'm doing this. Yeah, that's all. What kind of wine are you drinking? It's red wine. I don't know deeply, but I know just it's red wine. Is this your first meal today? No. Actually, I woke up around 10 a.m. and then I ate some bread and cake with coffee. That was the first meal to me. And then it's just dinner. Jeomaechu해달라고? Jeomaechu를 아니 근데 우리 포획이들이 마라탕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다른 거 추천하다가 항상 마라탕을 딱 하니까 갑자기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마라탕. 나도 사랑해요. 셀카 타임. 알았어, 셀카 한번 찍자. Let me take a selfie. Boom, boom, boom. 형, 셀카 한 장도 안 찍었네. 타이머는. 한 장만 더 찍을게요. 제가 레드 와인을 먹으면은 다른 술은 안 그러는데 와인을 먹으면은 몸에 열이 빨리 올라요. 그래서 얼굴도 빨리 빨개지고 좀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 빨개 보이지가 않네. 필터 때문인가? 조명 때문인가? 머리띠 벗고 멋있게 다시 찍자고? 알겠어. 우리 포이기가 바라는 건 다 해야지. 아니 지금 김이 없구나. 1 Hope you're happy today. Yeah, I'm doing happy. Mm-hmm. 맥주 좋아한다고. 저는 맥주를 절대 안 먹어. 케이크를 한 입씩 먹어볼까 해요. 어때요? It's time to cake. Cake. 젓가락을 키워.
먹어봐 이거. 뭐부터 먹을까요 케이크? 우리 저기 뭐야 포에기 픽 말해봐봐 케이크. 뭐부터 먹을까? That is some cake. Wow, yeah, I'm doing. I'm trying to. 훈이는 술이 세죠? 아니요, 저는 주량이 두 방울. 딸기부터 먹자고. 곰돌이부터 먹자고. 곰. 오케이, 곰 그럼 곰이랑 딸기. 그러면 곰부터 먹고 딸기로 넘어갈게요. 이빨 먹어야 돼. 테이스트 all the cake and choose your most favorite. 오케이. Okay. 귀를 잘라주라고? 아, 무슨 소리야? 귀를 못 잘라. 야. Happy day. Yeah. 그러면은 누가 케이크를 그냥 건드렸네. 귀를 똑 떼어 먹으라고? 베이스고 크림치즈인 것 같아요. 분들 불쌍하다니 귀 꼭 똑대어 먹으라며. 탕수육면 왔어요 여러분. 귀 다시 넣어놓게 해주세요. 인사시장이요. 어여여 케이크는 뭘래? 아 다이어트인가? 네. 고기 구워줄까요? 어우 고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한겸이 형이 생일을 가장 먼저 축하해줬어요. 아 진짜? 12시 땡 되자마자 전화가 왔다고 와가지고. 2분 늦었어 솔직히. 아 2분 늦었어. 운동하다가 까먹었어. 전화가 왔던 건 제일 빨랐어. 아 진짜? 멤버들 중에서. 네. 멤버들 저희는 그래도 한겸이 형이 저기 뭐야 선물을 사줬지 않습니까? 아 바지를 한겸이 형이 선물로 사줬어요. 한번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아, 빛난다. 이런 바지예요. 이런 아, 눈부셔. 옆에 이제 이렇게 인증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딱 놓.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장문이가 나중에 또 이제 멋있게 또 오픈해줄 거예요. 생일 축하해. 아, 고맙습니다. 멋있죠, 멋있다 형. 한겸형 픽이에요. 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사. 그것도 좀 아프고 안 먹어도 돼? 네, 괜찮아요. 와인이라도. 네? 와인이라도 한 잔. 와인이요? 뭐야 이거 와인이네? 주셨어. 와인 마시면 사고 있어? 네. 오. 우리도 이제 그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와인도 어떻게 보면 술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술 먹방 온, 이제 오늘부터 되는 건가? 아 진짜? 한번 하실래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 아니 저랑 나중에. 아 나중에 술 먹방이요? 네. 술 먹방 가능한 거요? 나중에 하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 고마워요. 역시 일 빠져 경훈이. 경훈이라서 어쩔 수 없어. 자 그다음에 요청이 많았던 딸기를 먹어볼게요. 딸기 먹자. 딸기 맛. 왜 그러시지? 맛있어. 아, 이 케이크는 오늘 샵에 갔는데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깜짝으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맛있다. 맛있네요. 그다음, 자 그다음. Next. 여기랑 여기랑 여기. What is your favorite dessert? Actually, my favorite dessert is cake. And I'm so happy right now. 빨간 거? 빨간 거? 이렇게 빨간 거 가볼게. 자, 일단 전경은 이렇게 되고요.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파보면은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는 케이크예요. 오, 몰랐네. 약간 초콜릿 and 무슨 맛이지? 크림치즈. 얘도 크림치즈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파운드가 좋고 파운드가 좋고 아직 아닌 것 같고 갈색 파운드 있어요. 맛있다. 먹을래? 그 다음에 이제 정훈이 맡긴 케이크. 어제 대면 팬츠에서 그 뭐야 생일 파티한 케이크 그건 숙소에 있죠. 어제 가서도 먹고 오늘 아침에도 아까 말했듯이 커피랑 우유랑 빵이랑 케이크랑 먹었어요. 제가 원래 아침으로는 그냥 브런치처럼 간단하게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케이크랑 커피랑 해서 먹었어요. And then it's time to last one. 여기 좀 귀요미가 있네요. 이 친구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이세요? Happy 정훈 데이. 자, which cake did you like most? I didn't try all things yet. 자, 이거 같은 경우 전경은 이렇게 귀요미 정훈이가 이렇게 있고요. 정훈이 어디를 먹어볼까요? 한정은 어디를 먹어볼까요? 내 코를 먹어. 코. 코, 머리, 입술이니까 귀, 얼굴이네? 자, 그럼 얼굴을 괜찮니, 정훈아? 나쁘지 않고 아! 아픈데? 이렇게 얼굴 한번 먹어볼게요. 머리부터. 머리를 안 감았나? 호빵맨, 호빵맨. 아픈데 좀 먹으면서 눈을 먹어볼게요. 얘는 크림인데 크림 맛이 뭐지? 커스터드 크림인가?
제가 이런 퐁신퐁신한 케이크를 좋아해가지고. 맛있다. 감사합니다, 고객들. 진짜로 좀 처참하긴 한데 주신 케이크 하나하나 다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코를 먹어보자고. 죄송한데 이거는 입술? 이거 모형? 그냥 모형인가? 아, 모형은 이래요? 먹는 거 아니고? 아파요? 근데 맛이 나는데? 먹는 거 맞다고? 진심?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 맛이 났어. 사탕인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많이 무섭네. 후. 자, 여기서 먹방은 일단 끝났고요. 카메라를 좀 가까이 할까? 소통하게. 짧다니. 나 그 고기 먹은 거 어? 그거 다 붙여서 한번 해봐. 많이 먹었어. 멤버들 다 먹었다고? 아니야. 입술에 빨간 케이크 바르자고. 왜 그러는데? 아니 그 도라에몽 코 바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일까? 아, 빨리 기다려. 빨리 했어요? 손이 이렇게 빨개지는데 입술 안 빨개진다고? Do you like drinking alcohol? Yeah, I'm an alcohol lover. Ah, 설탕이야. 그래서 그런 거구나. I love your outfit. 뭐죠? 오케이. 고객들과 더 원활한 소통을. 어라? 이거 아닌가?
원래가 여기 있었다는 거. 그쵸? 꺼내야 되지. 이렇게 되면 그치 그치. 코에게들과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좀 더 가까이 오고 창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5시간, 불과 5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가요? 어? 가요? 아니 아니야 중간 네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오늘 정신 없었구나. 맞아요. 좀 더 가까이 하라고. 알았어. 소통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이거 먹을래? 응. 다 먹었어? 어. 먹어도 돼? 어. 야 이거 뭐 갈비야? 아까 먹은 거잖아. 케이크도 좀 먹고 가. 아니 이렇게 보면 저희 스파이어가 휘찬이 굶긴다고 생각할 텐데 절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러게 휘찬 고기 더 구울래? 고기? 뭐 춤추고 왔어? 태동이 형도 먹겠어. 응. 어? 먹는다고? 어. 먹어? 어? 먹을까? 난 안 먹어. 난 더 먹었어. 배부르. 그럼 안 먹어요. 아 휘찬이 형 괜찮아 이 모습? 숨었잖아. 아니 괜찮은 건가? 괜찮아요 휘찬이 형 모습 지금 여러분? 아빠 아빠도 왔, 뭐 아저씨도 왔다고. 휘찬이 형 배고픈 거 같은데 이거 고기 좀 더 구워줘. 더 아니 더 먹으려고 먹어 형. 저 괜찮다고 해도 구워주면 또 먹는다. 뭐 어떤 건데? 진심이 뭐야 형이? 덜 익었네. 그냥 먹었어. 진심이 뭐야 형이? 형이 진심이 뭔데? 나 이렇게 허기진 게 좋은 거 같지? 적당히 먹는 거 먹고 케이크도 먹었어. 케이크? 아 형이 아, 케이크 단 거 안 좋아하구나. 케이크 맛있어? 아주 맛있네요. 아 좋겠다 마이, 형 와인도 못 먹지? 나 술도 못 먹어. 나 물도 물만 먹고 있어. 음료도 못 먹어. 힘드네. 우리 태동이 형이 빨리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원이. 아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얘기하는데 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요새 장이 좀 먹으면은 바로 이제 화장실을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조심하고 있는 거지 막 심각하고 그런 거 아닌데 걱정하지 마세요. 포카리 마시라고? 아 포카리 마시라고. 태동이 아프지 말래요. 갈게. 와일드 휘찬. 누가 ASMR을. 태동이 형 맞아요. 괜찮아요 태동이 형. 저 진짜 괜찮아요. 나에게 무슨 생일 선물을 받고 싶어 내가 사줄게 라고 하시는데 저는 포획이 분들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쵸? 무슨 표정이. 응? 내 지금 조명 때문에 지금 얼굴 잘 안 보여서 그런가? 아 지금 내가 너무 춤추다 와가지고 아... 땀 흘려서 그래. 아 그쵸? 정아 너무 사랑해. You make me so happy. 주량이 얼마냐고? 저는 두 방울? 이슬 두 방울? 아니 그냥 입만 대도 취하고 요즘은. 아 진짜? 너가 먹고 있는 건 뭐야 그러면? 주스, 저거 포도주스. 주스지? 저 저런 병 모양의 주스지? 주스 주스. 그래. 반도 안 먹었어. 하, 나 주량 알아. 주량 내 주량은 말잖아 형. 나 알지. 한 잔? 말해도 돼? 아이 또 그렇게 태동이 형이 잘 먹어요. 태동이 형이
내가? 오케이 빠이. 내가 한때 되게 그 주량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얘기가 잘못 돼가지고 한번 나의 이미지가 참 귀여웠던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찌 하다가 내가 이슬톡톡 한 캔이 주량인 걸로 어? 왜 그렇게 됐어? 모르겠어. 나 근데 이슬톡톡이 복숭아 맛이잖아. 그래서 맛있잖아. 되게 인기가 많아서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뭔가 내가 얘기를 한번 했었나? 그런데 그게 내 주량으로 돼버린 거야. 그래서 팬분들이 되게 귀엽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태동이 형은 사실 뭐 리밋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태동이 형 같은 경우는 사실 무슨 소리야? 취향 술 토크 엄청 오케이. 오늘은 정훈이의 생일.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거는요, 생일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이런 걸 얘기해 볼 거예요. 또 있으세요? 아 맞다, 나 궁금한 거 있어. 너가 외국에 살다 왔었잖아. 외국에서의 생일은 어땠어? 자세한 기억은 없는데. 왜냐면 그 외국은 내가 약간 편견일 수도 있는데 파티 약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엄청 뭐라 하지? 엄청 크게 하잖아. 맞아, 있어. 내가 며칠 전에 아기 때 사진을 봤는데 외국에서였거든? 근데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 어린 막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긴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생일 파티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음식 이렇게 깔아놓고 막 스파게티 같은 거 먹으면서 입을 다물고 막 엄마들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집으로 불렀지 이제. 집에 이제 해서 뭐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끼리 좀 학부모들끼리 친하면 이제 애랑 같이 와가지고 같이 놀고 그랬던 것 같아. 맞지? 항상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니까. 맞아, 맞아. 재밌겠다. 비슷한 것 같아 그런 거랑. 옛날에는 약간 우리 때는 막 롯데리아 그런 데 가가지고 햄버거나 감자튀김 애들 불러가지고 그런 거 막 하는데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아 진짜? 생일 파티 때? 나는 사실 내 생일 그렇게 막 크게 생각하지 않아. 아 형, 그치. 아 약간 그런 스타일 원래? 챙겨주면 너무 고마운 거고. 근데 롯데리아 또, 댓글에서 그치? 맞지 롯데리아 그랬네. 난 동네가 달라서 그런가 봐. 아니 동네가 달라서가 아니야. 이거는 국룰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시대 약간 국룰이었어. 아 진짜? K 유치원생은 다들 볼뽀뽀하는 사진 있지 않나요? 맞아, 있어. 형 있어? 뭐? 볼뽀뽀하고 있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볼뽀뽀하고 있는 사진 없어요? 난 그런 거 보면 있던데. 있지. 맞아, 있더라. 그런 귀여운 시절들의 사진이 항상 남아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아, 나 그런 거 있었어. 왜? 한국에서였는데 초등학교 생일 파티였는데. 이제 또 친구들을 이제 집에다가 막 초대를 했지. 해서 그때도 이제 부모님들까지 초대해서 했는데 엄마가 그걸 한 거야. 이벤트성으로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우와. 그때 한 10명 안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 마술사 초청해주신 마술사분이 우리한테 마술을 이렇게 보여주고 우와. 직접 하고 막 이랬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우리가 그때 다 어리잖아. 초등학생 이럴 때란 말이야. 집중을 하나도 못하는 거야. 그 이렇게 어렵게 구해온 그 이렇게 모신 마술사분인데 우리가 애기들이라서 막 집중 하나도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막 약간 뭔가 애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 이제 기강 한번 얘기했다 해가지고 애들아 우리 마술 하자고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다. 근데 되게 사고공시들이었나 보다. 그래도 애기들 신경 거 보면은 되게 집중하면서 막 재밌어서 보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와 집중 못한 거 보면 어색하셨겠다고. 맞아요. 귀여운 애기, 귀여운 시절이었는데 또 기억도 안 나. 막 뭐 종이를 이렇게 뚫어놓고 나중 되면 그 종이가 안 뚫려 있어. 약간 이런 마술이었어. 근데 이제 그때 신기해서 보고 이랬지. 귀여웠다, 귀여웠어. 귀엽네. 금쪽이들이라고? 금쪽이가 뭐예요? 요즘 금쪽이라는 댓글이 많네. 그 있어. 그 부모님이랑
애기랑 해서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 약간 슈퍼맨 브라 그거보다 약간 간탈라? 그거 있잖아 아이와 부모 간의 그런 갈등과 문제들을 아~ 해결해 나가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비슷해 What is on the table in front of you? It's 태동 내 테이블 앞에 뭐가 있냐고 해서 형이라고 했어 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이거예요? 멤버들 중 아 이건 이것만 말하고 술 토크 그만할게 멤버들 중 술을 가장 잘 먹는 멤버는 김재한입니다 자 이거 이제 아무 질문 안 받을게요 아 근데 나 아까부터 계속 눈에 가는 게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또 딸기거든 앞에 딸기가 아, 근데 와 한번 먹어봐 안 돼 하나만 안 돼 와 진짜 하나는 먹을 수 있지 않아? 있는데 그걸 참는 거? 어 참는 거지 왜냐면 하나 먹으면은 내가 나의 감당 못할 것 같아 아는 맛이 더 무섭잖아 그치 그 여기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 딸기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개류인 가리비랑 아, 먹어야 나 먹어봐라고 하시네요? 그 제가 그래서 먹다가 하루에 화장실을 다섯 번 갔거든요 태동이 형이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너무나도 괜찮은 상태인데 혹시 몰라서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알려주시나요? 태동이 장염 품이야 이렇게 댓글에서 굉장히 네. 서로들 간에 또 원활한 소통을 하고 계세요 이러다가 또 제가 또 뭔가 큰 병에 걸리는 그 아, 그런 쪽으로 가진 않을 거야 그러게 그렇진 않죠 아, 진짜 아니죠 그런 건 아, 진짜 아니고 여러분 저 정말 너무너무 괜찮고 그냥 화장실 자체가 그것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괜찮아. 끝! 끝! TMI 여기서 끝 키웠던 곰의 이름이 뭐냐고? 그건 몰라요 사실 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조그만 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원래 큰 곰이 있었대 그거 어른 곰? 어 그치 어른 곰이 있었는데 그 곰이 죽었대 근데 누나가 너무 슬퍼해가지고 아빠가 뭐 이렇게 전문가 해가지고 그 곰 가죽으로 이렇게 누나 곁에 계속 있게 해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했더라 그게 뭔지 정확히 뭐 인형인가 뭐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 누나가 너무 슬퍼해 그래서 누나가 막 이제 곰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아버님 되게 스윗하시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곰 가죽이 아직 남아있나? 그건 이제 모르죠 거기 두고지 않았을까? 거기 외국에? 그치 그때 당시 나만 했지 곰이 더운 물을 많이 마셨어 아, 그러게 목이 갑자기 건조하네 아니에요 그냥 외국이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외국이어서 아버지가 사업을 외국에서 하셨어가지고 가능했던 거지 멤버가 퇴근했어요 혹시? 퇴근했어 다 그대로 있어? 나도 키워달라고? 왜 웃어요? 어? 팬분들이 자기도 키워달라고 하셔가지고 퇴근을 시켜달라고요? 퇴근 그건 이제 제 영역이 아니어가지고 지금까지 일 시키시는 회사분들 퇴근 좀 시켜주세요 전국에 계시는 착하신 대표님들 자꾸 자기 발로도 박수 칠 줄 안다고 키워달라고 하시네요 메리트가 있군요 오늘 연습 있냐고요? 연습은 아까 저희 다 같이 와서 오자마자 했습니다 정원 사랑해 나도 어떤 색의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이거 저는 사실 그냥 생크림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거랑 크림치즈 케이크 제일 좋아해요 두 개 퐁신퐁신한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해요
내일 뭐 하냐고. 내일은 중요한 촬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먹어버렸네요. 다 이렇게. 오! 곰 이름이 비비래요. 비비. 우리 아빠 카톡 왔어. 비비. 비비. 비비래요. 곰 이름. 아빠 고마워. 엄마랑 같이 보고 있나? 그 큰 곰 이름은 뭐야? 근데 곰이면은 야생 성 있잖아. 그쵸, 나도 그러니까. 근데 봤죠? 완전 그냥 풀어놓은 거. 응. 나도 신기하긴 해. 얘가 막 돌아댕기더라고. 돌아댕기고. 아, 내가 막 영상 이런 거 봤었는데 막 계단 막 이렇게 쪼만해가지고 애가 계단도 막 이렇게 막 엉겨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장난치고 막 이랬어. 막 매달리고 막 이렇게. 어... 영상 이런 것도 있었는데. 훈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부모님들, 정훈이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정훈이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브이라이브는 거꾸로 해도 브이라이브. 진짜 소름 돋았어. 잠깐만, 나 뇌가 정지됐거든. 우와, 대박. Are you thinking of acting? Yeah. Actually, I'm thinking of acting. 진짜네? 우와. 우와, 신기하다. 그니까 신기하다. 리얼. 다들 놀라셨어. 대박. 다들 놀랐어. 헐, 미쳤다. 진짜? 와, 리얼 이응 신기하다. 우와. 처음 알았어. 못하고 있었는데. 그니까, 진짜 신기하다. 우리 연기를 배우고 있어요. 태동이 형도 배우고 있고, 몇 명 배우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훗날 또 이제, 어느 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배우고 있죠. 또, 누가 먼저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거죠. 또 신기하다고. I want boyfriend like you.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남자친구를 원하는데. 너 같은 남자친구? 왜 웃으세요? 어? 아니, 생각하니까 좋아서. 아, 너 같은 남자친구. 와, 뭐라? 왜요? 와, 정훈이 같은 남자친구? 와, 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태동이 비웃네라고 하시네. 큐큐큐큐큐 쓴 사람 나오세요. 큐큐큐큐. 난 예찬이 같은 남친이래요. 끝. 자기 발로 알아서 나가세요. 퇴장 기능 없나? 강퇴 이런 거 없나? 학교에서 초콜릿 받아본 적 있냐고. 발렌타인데이라서. 있어요? 사 먹어본 적은 있지. 아, 나 그리고 아까 아까 큰 누나한테 카톡이 온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연락 왜 하지? 이러면서 봤거든. 누나한테 초콜릿 받았어. 그래서 배송 진격해가지고 지금 올 거야. 아, 같이 먹어요. 여섯 개 6천 원짜리래.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아, 진짜 학교 다닐 때 받아본 적 없어? 그 교환하고 막 그러잖아. 빼빼로데이, 뭐 화이트데이, 초콜릿, 이거 발렌타인데이. 그냥 잠깐만, 빼빼로나 초콜릿 받아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네 질문 패스할게요. 그러네. 왜 나 안 줬어 친구들아? 왜 너희들끼리는 주고받고 했으면서 왜 나는 안 챙겨줬어? 태동이 형 친구분들 왜 태동이 형 초콜릿 안 주셨나요? 혹시나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면 미안하지만 내가 사줄게. 다시 입학하자라고. 다시 입학하자고요? 태동이 형 오냐고? 지금 약간 울기 직전이에요. 이제 그만. 아니 뭐 받는 게 뭐라고. 내가
사 먹으면 되지. 그치, 그게 맞지. 넌 받아본 적 있어? 저요? 응. 대답. 아 형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아니 편하게 말해 그냥. 아 있죠 이제. 오 얼마나? 아니 뭐 얼마나까지는 아니고. 책상이 이제 올릴 자리가 없어서 막 후두두 떨어지고 막 그랬나? 아니 와 진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물함을 열었는데 막, 아, 무슨 막 소리야, 쏟아져 막 나오고. 아 무슨 소리야 진짜 그런 거 아니고요. 아 부럽다 야. 그냥 아니 그냥 그런 것도 있었어. 왜 친한 친구들이면은 이성 간에 그냥 뭐 짝꿍이거나 친한 친구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약간 예의상 당연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남았는데 너 먹어라 이러면서. 어? 야 이거 남았는데 너 먹어라. 아 아니죠 아니죠. 그런 남한 남은 건 아니고. 아니면 그냥. 어. 어 그냥 그냥 오늘 뭐 빼빼로 데려서 뭐 빼빼로 샀어. 너 먹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고. 어 너도 나도 샀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야 너도? 어 그치 그치 그냥 어 친하면 이렇게 주면 이제 그쪽도 이제 뭐 주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어. 아, 이 토크도 그만하라고? 아 질투난다고 이 토크도 그만하래. 저 남고 나왔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교환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연습생하고 그러느라고 그때는 뭐 남고에서는 빼빼로 되게 챙기지도 않던데. 선생님들이 주거나 주시거나. 나도 남중 나왔어.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저 남고 나와가지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없었고 중학교 때 애기 때잖아요 사실. 중학교 때 몇 살 때야? 13살? 14살? 막. 아니 나한테 13살 14살 15살 막 이럴 때인데. 남고 고맙대. 약간 남고라고 하니까 좀 안심하시네. 남고에 나왔던 거예요. 남고 나왔어요. 저 중학교가 공학이었고 초중학교가 공학이었고 여기도 남고. 아 여기? 어. 11명이 재학 중인 남고. 같은 반인데 형 남중 남고예요? 남중 고등학교는 공학인데 나는 이제 중반? 그러니까 합반 안 하는? 아니 합반이긴 했어. 근데 응. 우리는 그 과로 따져가지고 그 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 같은 반이야. 아,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우리는 아. 1, 2, 3학년 반이 아니라 충효 예신반이었어. 그래서 나는 신반 골프년과 그래가지고 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 1학년부터 계속 쭉 그냥 같은 반. 뭐 반이 뭐 섞일 일도 없었고 그냥 걔네들이랑 3년 동안 그냥 쭉. 회사 분들 초콜릿 드렸냐고요? 드렸어요? 내일 드릴라. 오늘은 정신이 없었죠. 저는 여기다 그냥 놨어요 사실. 그냥 스파이어 직원분들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드세요 하고 여기다 이렇게 쫙 펼쳐놨어. 왜냐면 절대 내가 혼자 다 못 먹어 양이. 그치 다 먹었다가는 안 돼. 너무 좀 난 내일 하려고 해. 멤버 중 이상형을 뽑는다면 누구일까요? 정훈이가 포익이라면 최애는 누구야? 이런 질문 뭐 재밌겠다. 한번 해볼까? 해봐. 나 진짜 나라면 나 형부터 해봐.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오메라엑스의 팬이라면 최 최.. 와 이거 정훈이는 당연히 태동이지라고 하셨는데 오산입니다.
아니 아니야 마음 아직 안 정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지. 나는 제한이 정훈이라고. 아 매니저님 궁금하다. 내가 진짜 고민 좀 해볼게. 잠깐만. 야 이거 같이 동거동락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르려니까 쉽지가 않다 이거. 처음 봤을 때 입장으로 생각해봐요. 저는 일단은 이상형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자라서 다르다. 그렇지. 어머 어, 맞다. 아, 놀래라. 야 나 목이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알아? 빵 터져. 사실 노래를 좋아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근데 나도 그래. 나도 노래 잘하는 사람 좋아해. 아 진짜? 어. 근데 약간 반대되나 봐. 우리가 그래도 춤을 추잖아. 어, 어.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약간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넌 노래도 잘하잖아. 무슨 소리예요? 너, 노래 잘하잖아. 못해? 그러니까 그치. 그래 나 노래 잘하는 사람이랑 저는 좀 무대할 때 눈을 눈이 좀 풀린 걸 좋아해요. 누가 있지? 제안이. 젠 형? 젠? 제니? 젠 형? 제니. 너도 와 호재 말이다. 대박이다. 그치 신기하다. 와 말해주지 않을게. 형은 누굴 것 같아? 나는 너 아직도 먹고 있어? 전화 들려? 어? 아무 노래도 안 돼. 뭐야? 컨셉이었어? 와 소름 돋아. 컨셉이었어. 나 근데 진짜 어. 장난 아니고 난 너였을 것 같아. 아이고 너였으면. 야 이거 너 안 구워 먹어? 먹을래? 어. 근데 이거 지금 더 못하서 봐봐. 어떻게? 괜찮아. 치우 다 똑같아. 아 말고 이거 국을 구우니까 까매져. 괜찮아. 배에 들어가면 똑같지. 제 이제 훈식당. 그래서 태동이 형은 저래요. 뭐 하던데? 아 형 쓰레기. 그래 별로 안 먹는 게 사실. 형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으면 먹는다니까? 구워 좀 먹는다고? 응. 불판 가져가서 구워 먹어. 알겠어 갈게. 진짜? 아야 너는 얘기해. 내가 여기서 혼자 이렇게 구워서 먹을게. 나도 노래 해본다고. 갑자기 노래 해본대. 우리가 노래 잘하는 사람 있다고 하니까. 노래 좋지. How are you today? Was really good. 다들 이제 갑자기 기타 쳐주고 노래 해주고 이런다네. 기타는 사실 취향이 없어요. 오늘부터 보컬 학원 다닌다고. 아 이상형? 그러니까 오메가 X를 좋아하게 되면 누가 최애일 것 같은지 약간 이런. 아 나? 어? 나 형은 누구야? 어, 형은 누구야? 아 나는 그런 게 아니야? 어? 나는 세빈이요. 세빈이요? 응. 어. 리코더 잘 부는 여자는 없거든요. 귀엽죠. 코로 불면 되게 귀엽고. 고개 굴 거면 창문 열어야 되세요. 어떤 멤버가 연기를 하면 볼 거냐고? 아니 모든 멤버가 연기하면 보지 않을까? 그거 엄청 놀릴 것 같은데. 특히 나를 제일 많이 놀리겠지. 형은 이제 하면 큰일 나죠. 태동이 형이 어디 작품 들어갔다? 그러면 단위로 멈춰가지고 그래서 따라하고 나무 단위대. 나무 엄청 놀리지. 밥 먹었어요? 이럴 것 같아요. 아? 아프진 않아요? 연기 수업 누구누구 봤냐고. 누구누구 봤지? 여섯 명인가? 현재는 여섯 명? 연기 수업이 있어? 레슨? 연기 레슨 하는 사람? 연기 레슨 있었어 우리가? 진심이야? 관심 좀 줘. 진심이야 뭐야? 다들 장난이지? 준현데? 저기 이상한 사람 있어. 연기 레슨 있다고? 뭐야 컨셉이야 이것도? 뭐가?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지. 뭔 소리야? 너 심지 마. 너 심지어 그때 대답했던 거 같은데. 뭐요? 연기 레슨 받을래 말래 했을 때. 아니 이 형 안 했잖아. 아 그거를 진짜 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싫어. 싫어하니? 그럴 수도 있어. 나 연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뭐야? 뭐야? 내가 연기를 하면은 그 직업이 사라져. 네,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 조용히 고기나 먹을게요. I gotta go, bye. Bye. 공지방에는 진우가 없는 것 같아. 휘찬이 와서 고기 먹으라고 그러라고? 마침 앞에 있어요? 앞에 있긴 했는데. 고기 먹어요, 와서. 재니 형이 혼자 구워 먹는 데서 같이 먹어요, 여기 와서. 구덩이 한 점 정도 있었잖아, 소니까. 오! 소니까 한 점 정도 괜찮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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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해? 어. 나 대신 먹어줘요. 오케이. So you're 23, right? Yes? 23. 와이를 수정 안 하고 아직. 아 정아 너 투투였어? 이제 투투이지. 진짜? 어. 젠 형이 이제 먹는데요. 난 투파. 투파이. 뭐 세상에 투식이네 투식. 투식이. 나 투식이야? 투식아. 투식이야? 투식아. 18살 아니었냐고. 생일 노래 안 불러주냐는데 형 불러준다 나 생일. 나? 나 어제 너한테 전화했잖아. 생일 노래 안 불러줘. 노래? 어제 무슨 버전으로 불러줄까? 나는 아까 약간 소울풍으로 노래 불렀거든. 태동이 아까 마이크 분장하고 와가지고. 와인 먹을래? 근데 누구 먹는 거야? 제니. 네, 저는 안 먹어요 지금. 좀 봐. 이거 외국 이거 될라? 왜 이렇게 이래? 거 봐, 사탕 이게. 어, 정훈아. 연기가 너무 올라오는 거 아니야? 나 해줘, 나 해줘. 오잉? 물 좀 줄여야겠다. 어디로 줄이노? 야, 이래도 잘생겼어. 아, 요즘 그 사투리가 좋더라고.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내가 이거 보고 진짜 놀랬잖아. 아, 그 아니 이거 연기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어, 안 보여. 여기 아직 안 나와. 그래? 조명 때문에. 조명이 다 없어졌어. 아니 그 경상도예요? 경상도. 경상도는 바니바니를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이렇게 한다는 거야. 어떤 영상이 있었어 유튜브에. 근데 나는 몰랐어 그거. 나는 근데 와 우리끼리도 막 뒤에서 했잖아 예전에. 근데 나도 몰랐어 그때는 바니바니인지. 우리는 그냥 뭐야 바니바니 바니바니 하늘 내려 토끼가 하늘 옷이 침체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그치 그게 정상적인 하늘에서 내려 토끼가 하는 말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이거 진짜 진짜로 어. 리듬도 다르네. 그니까 아 너무 귀엽지 않아? 바니바니 바니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바니바니 귀여워. 어. 토끼가 하는 말 나도 정우야 그거 알려줘서 이제 알았지. 원래는 몰랐어. 사투리가 너무 귀엽다. 드라이아이스 앞에 있다. 앞에 드라이아이스 가라는 거 같아. 이거 이펙터예요. 영상 이펙터 여러분들. 내가 사라져볼게. 나 만두냐고? 김이 모랑모랑 나네. 산신령이래 나 지금. 이게 그런 드립이 드립력이 이게 어떻게 생각을 거치고 나오는 건데 바로 나오는 건데 나 궁금해. 나는 이런 거 하려고 해서 절대 안 나오거든. 아 산신령 너무 웃기네. 이게 그냥 야 금도끼 줘야 되냐? 금도끼 내가 가질게요. 오케이, 오케이. 발라드 부르면 된대 이거. 발라드? 맞아 맞아 맞아. 아 미치겠다. 맞네. 금도끼 은도끼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똑똑한 게임 중에 뭐 있지? 아이 엠 그라운드 이건 다 똑같나? 언니? 아 그치? 너 심한데 연기 갑자기? 원래 이 정도였나? 이렇게까지 안 했어. 아니 여기 안 날 거야. 나 앞으로 가져왔어. 왔어 이제? 아니야?
아니 바람이 왜 일로 불어? 원래 바람이 잘생긴 사람 앞으로 간대. 아. 산신령. 쎄쎄쎄는 뭔데? 쎄쎄쎄 아침 못 봐. 아침바람 응?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 저기 엽서 한 장 써주세요. 우리는 쎄쎄쎄 그거 아닌데 우리 쎄쎄쎄 푸른 하늘은 하수 쎄쎄쎄야? 불 껐어요 껐어. 어? 쎄쎄쎄야? 쎄쎄쎄 아니야? 아 쎄쎄쎄가 뭐야? 쎄쎄쎄 야 진짜 이거 쎄쎄쎄래 쎄쎄쎄 진심이야? 쎄쎄쎄 푸른 하늘 쎄쎄쎄 이거 아니야? 쎄쎄쎄 이렇게 야 원래 눈빛 뭐냐? 와 대박 진짜 신기해 푸른 하늘 이건 사투리로 안 하네 푸른 하늘 야 너 그거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돼? 너 이거 심각한 거다 사투리로 한번 해봐요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은 여기 똑같지? 이거 멜로디가 아니야 너 노래할 때도 사투리 하냐 그러면? 그럼 쎄쎄쎄 아무 살라 비슷하다 말이야 쎄쎄쎄 쎄쎄쎄 진우 형이 영어에 사투리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있었는데 만약에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이지 아 이런 거랑 소 이지 그 그게 있어 그 이 음절이 들어가 막 맞아 아 맞아 막 I'm so happy면은 I'm really happy면은 I'm really happy 아야 오버하지 마 형 진짜 이러잖아 I'm so happy까지 막 I'm really happy 이랬는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면 I'm really happy I'm really happy 막 이렇게 아 무슨 말 좀 와 근데 형 그, 그때 거짓말 좀 아이디 영상 찍을 때 형 영어 내도 한 줄 알았어 영어 멘트 있을 때 내가 말했잖아 영어에도 사투리가 있네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거짓말이야 아 뜨거 아 뜨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 뜨거 I'm really happy I'm really happy 이런 이지 이지 저 하나 줄까요? 아 못 먹구나 저 하나 줄까? 놀려? 이지 거 이지 거 여기 누구 있냐고? 혁이랑 해동 휘찬 젠 정훈 그냥 막 있는 거야 아니 반도 안 먹었어요 너 혼자 와인을 먹고 있어? 뭐 어른이네 그치 주셔가지고 혁이 얼굴 보여달라고 마스크 끼고 출연하세요 이리 와서 잠깐만요 뭐야? 이 형이 먹고 있다고요? 줄까? 야 몰라 안 먹어 아니 혁이가 다이어트 중이에요 쎄쎄쎄 아니야 쎄쎄쎄 아 쎄쎄쎄 어 진짜 신기하다 쎄쎄쎄 아 쎄쎄쎄가 더 이상해 그치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쎄쎄쎄 형이 어때 쎄쎄 이상하잖아 쎄쎄쎄 이렇게 쎄쎄쎄 그러니까 쎄쎄쎄 푸른 하늘 쎄쎄쎄 푸른 하늘 오 신기하다 그치 진짜 신기해 이런 게 다 있는데 쎄쎄쎄는 뭐야? 뒤집어라 어플하라고 하네요 이거는 지형마다 다르더만 맞아 우리 밴더 밴더 너 밴더 뭐라고? 밴더 밴더 너 밴더 위로 진심? 어 진짜 잘 처음 들어보네 알지 에렌지는 많이 들어봤어 야 나도 이해 안 돼 어플하 뒤집어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달라 어, 동네마다 진짜 어 막 이름 다 다르더라고 어플하 뒤집어라 뭐 어 뭐지 보스라도 살기 소라 매치기 그 이거 형한테 테스트 해볼까? 여러분 소라 매치기 아는 사람 있어요? 소라 매치기? 소라 매치기 좀 우리 태동이 형 나 어렸을 때 그 김재 겁나 웃긴 거 알려 그쪽에선 그랬어 한경우 쭉 진짜 복싱하고 있다 원래 아 여기 와서 계속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울 앞에 와서 아니 아까 MMA 보고 아까. 있더라고 이러고 갑자기 나한테 그 뭐야 탱탱볼을 잡으래 잡으려고 갑자기 아까 풍선 하나 풀었는데 이거 하고 있더라 요즘 빠졌잖아 그 샌드백 산다고 뭐라 하잖아 안녕 형이 안녕 형이 올그레이래 운동하고 왔나? 어 나 올그레이야 올그레이 죽을 것 같아 아니 태동이 형 뭐라고요? 왔어 이 사람 보기만 하는데 내가 깻잎 못 드는데 섀도우 복싱 잘 하셨나요? 그냥 두 개 다 같이 먹어 안 그래도 복싱했다고 얘기하고 있었어 밥 위에 올렸어 너 그 손 넘은 거다 밥 위에 올리면? 애초에 깻잎을 그냥 다 떼어놔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 가게 사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깻잎을 먼저 떼서 달라고 좀 그냥 깻잎 안 나온 대로 가 그냥 어? 잘 안 떼지네 태동이 형 깻잎이 먹지마 먹지마 아니면 그거 두 개 그냥 같이 먹어 형 애인 여기 두 개든 세 개든 그냥 같이 먹어 그냥 싸서 어, 먹어 깻잎이 잘 안 떼지네 쎄쎄쎄
야, 형아 너는 뭐야? 쎄쎄 쎄 할 때? 어? 쎄쎄쎄. 오. 저거 떼줘야지. 상추 먹으래. 왜 코피 나는데? 없지. 코피 나. 코가 없어. 왜 이래? 그러니까 코가 왜 이래? 코가 내가 얘 코를 립으로 썼어. 아, 네가 발라준 거야? 이건데. 아, 뭐야? 먹어보라 해서 먹었다? 그래? 맛있어? 먹은 어 근데 또 립이 없다고 이걸 이빨 자국 봐. 야 근데 나 이거 설탕으로 만든 거라서 달아. 달아. 먹어봐. 진심이. 너 깨문 걸 먹어보라고? 아니 여기 이것도 다 설탕이잖아. 머리를 핥으라고? 아니 이거 머리를 핥으라고. 근데 이거는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저번에 이거 먹었어. 아 진짜 먹어봐. 그냥 핥아봐. 아, 빨리 아 진짜 그럼 먹어. 아 싫어 안 먹어. 엄만 봐야 빨리. 안 돼. 이건 근데 진짜 설탕인데? 많이 먹어. 맛있어? 맛있어. 야, 내가 딴 걸 먹어서 다르게 느껴졌나 보다. 내가 바본 줄 알아. 배송이 형이 배 안 아팠잖아. 그럼 먹었어. 진짜. 안 먹어. 야, 이거 그만하래. 사기꾼이래. 쎄쎄쎄. 우리야. 쎄쎄쎄. 쎄쎄쎄. 여기는 쎄쎄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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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옐로우 립. 야, 립 좀 바르고 봐봐. 이게 립이 진짜 좋은 게. 야, 이거 찢어지겠다. 하이지잖아. 깨물어도 오, 오! 하이지. 이거 달아, 이거. 입술 밀려서 피 나는 거 같아. 여기 껍데기 먹고. 그치, 근데 엄청 빨개졌어. 그치, 빨개졌어. 오. 이거 뭐야, 누구야? 귀신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아, 쎄쎄쎄. 아, 미안. 그만할게, 쎄쎄쎄. 귀신 뭐야? 귀신이 있어요. 그 연습실에서 맨날 조금 저렇게 틀면은 알고 보면 희찬이 형이잖아. 맞아. 보컬 수업이래. 양혁 진짜 놀리는 거예요. 진심. 쟤 진짜 진심이에요. 쟤. 쟤 진심이지. 나는 형이보다 형이라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니까. 난 다행이 아닌가? 그래도 놀리니까. 이제 태동이 안 놀린다, 태동이가? 양혁 진짜 이제 태동이 안 놀린다면 그랬었어? 믿어요? 제 말을? 멀리 갔지. 나는 근데 형 진짜 안 놀리잖아. 너? 어. 어, 너는 확실히 저주보다 요즘 말 줄지 않았어? 너? 응. 좋아. 요즘 살이 더 있어요,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화목하답니다. 누가 카메라 가까이 있어? 동이요. 누가 정말 가까이서? 아니 제니가 다른 건 괜찮은데 제가 발음할 때 약간. 야 진우야 너 한번 인사드려. 키읔받으시. 키읔받으시. 나 빨리 내 일로 와. 케빈아. 코를 이렇게 하니까 제니가 이걸 많이 돌려. 이리 와. 너 여기 여기로 나와. 너 어디 있다 왔냐? 안녕하세요. 케빈. 막 고기 냄새 뭐야? 그냥 케빈 고기 구워줄까? 먹을래? 좀 먹어. 아니 아니요. 아니 내가 먹고 싶어. 그래 누가 얘기해야지. 형 먹고 싶어요? 요즘 케빈이도 흑화했다며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걸 누가 말해준 거야? 너 흑화했어? 야 케이크 맛있겠다. 어? 먹을래? 아니 케빈이 한번 먹을래 생각했어. 이거 먹어볼래. 먹어. 해준에 비하면 야 이걸로 좀 잘라서 먹을래? 그게 없어. 그냥 젓가락을 저기 가져가가지고. 아 젓가락 필요해? 아 케빈 케이크 좀 먹는다 해서. 어 케빈아 먹어. 아 네네. 쎄쎄쎄 쎄쎄쎄. 어 이거 앞으로 들어 안 되지. 뒤에다 썼는데 좋아? 예쁘게 찍어주세요. 안 보이는데? 잘 보여. 다시 찍어볼게. 땡땡이 치료다 말았습니다. 쎄쎄쎄. 피 떨어졌다. 쎄쎄쎄. 야, 이 케이크 엄청 맛있는데? 맛있지. 응. 어, 계속 가져가겠다. 샌드베이니? 걔 안 나오고 있었네, 우리 친구. 나도 먹고 싶어. Happy birthday, 정우. 먹을래? 뭐 먹어? 아, 그럼 해피 버스데이 정우 써 있구나. 이제 뭔가? 뭐야, 이 젓가락질 누구야? 어, 네. 그러게. 뭐야? 그냥 딸기도 먹어줘, 딸기. 아까 먹었어요. 나 또 먹어줘. 아. 누가 나 대신 딸기 하나 먹어줘요. 순창아, 순창아, 앞으로 돌지 마. 좋아, 딸기 먹어. 입 벌리면 돼. 어떻게 됐어?
맛있다. 진짜 아, 맛있네. 거기서 얘기하니까 귀에다 얘기한 거 같아. 아 진짜로? 내가 가리비 그래요? 귀에다 얘기하는 거 같아요? 어 뭐라는 거야? 귀에다 얘기하는 거 같냐고. 아 진우야. 응? 안성은 안성 안성은 쎄쎄쎄 할 때 어떻게 해? 쎄쎄쎄 이런 거 너무 쎄쎄쎄 쎄쎄쎄 푸른 아르나수 쎄쎄쎄 푸른 이렇게 뭐야? 그 경상도. 아 그래? 경상 스타일. 귀에다 귀에서 거리두기 해주세요. 태동이 형인데. 아 근데 저 완전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라고 하시네요. BGM 깔아둘게. 뭐야 이거? 이게 생각보다 소리가 엄청 가까이 들어가나 보다. 아 가까이. 형 쎄쎄쎄 어떻게 한다고요? 쎄쎄쎄 아니야 이거 쎄쎄쎄쎄 이거. 매니저님도 사투리 쓰시잖아요. 어. 여쭤보니까 쎄쎄쎄 이렇게. 맞아 맞아 쎄쎄쎄 맞아. 어 신기하다. 아 진짜? 우와. 쎄쎄쎄. 자 여러분들 한마음 한 뜻으로 후. 아 어 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야. 와. 생일 축하. 어 불었는데. 어. 와. 야 이거 한 번씩 막 어 얼굴에 해줘야 돼. 제니 배고팠구나. 한 놈을 더 가? 그만 물어. 한 덩이 더 먹네. 아 진우 왔잖아. 진우 준비 Let's take a family photo. 다들 와서 우리 패밀리 포로 하나 찍자. 야 지금 너 혼자 지금 메이크업 하고 왔다고 지금 여보. 자랑하는 거야? 메이크업, 아 마스크 자신감 가득한 거지. 아니 지금. 사랑하는 우리 멤버. 그거 뭐야? 아니 저 아이스소네 누구야? 인크레더블해. 스노우맨 스노우맨. 이러고 진짜. It's my family. 보이자 빨리. 빨리 보여. 야 키야 눌러. 들어와 빨리. 내가 봐. 제가 너 한번 딱 들어와. 딱 사진 찍어봐. 사랑하는 멤버들이 축하해주고 있어요. 사인축이야 사인축. 어 사인축. Let's take a family photo 보이죠. 여기가 어디 진짜 빨리 와. 내가 사진 찍어줄게. 쌀 아니야 쌀. 핸드폰 어디 있어? 내 거야? 어, 아무거나. 진우 걸로 줄게. 오케이. 멤버들이 있어서 행복해.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아닐까? 찍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마지막 하나, 둘, 셋. 예스! 제 핸드폰 있네. 어, 너 걸어. 귀엽다. 보내줘야 돼. 되게 잘 나왔어. 지금 얼마나 했어요? 두 시간? 진짜? 여기 2시간 돼 있어. 1시간 53분. 2시간 때 이제 꺼야겠다. 내일 또 이제 스케줄도 있고 이제 어. 김태동 가오나시라고 제니형도 오래요. 가오 있어. 가오 있어. 이거 알아? 여기 광고 보면 이렇게 기대잖아. 이거 뭐야? 아니 커피? 뭐, 커피 광고? 아, 이렇게 해서 누워서 막 바꿔지. 강동원님인가? 어. 맞나? 우리가 하나 찍어. 사진은 별로 안 캡처 타임. 정훈 자신감이 가득하구나 너. 자 우리 멤버들 축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하고 뭐 이거잖아. 아 원빈님이세요? 죄송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아 놀랐다. 쎄쎄쎄라고. 쎄쎄쎄가 아니라 제발은. 생일 축하해 많이 먹어. One more time please. 생일 축하해주고 있는 세정이 여기가
젓가락 가져왔어. 야 여기 와서 먹어 보이게. 국방에 국방. 아니야? 이거 원래 여기 앞에 부분 파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잘 모르네.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앞에서 움직이려고. 네, 대성이 형 생일이었나 그때? 맞아. 그렇지. 근데 이거 나다? 너? 얼굴만 먹었네? 나 얼굴이 왜 이래 이거? 내가 어디부터 먹을까 하고 얼굴 먹으라 해가지고. 아니 특히 강아지 뭔가 앞에부터 먹고 그런 거야. 귀부터 떼어먹으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 뒷동지부터 파먹었어. 저것도 먹어주잖아 도라에몽. 아까 꼭 먹었잖아. 코 없잖아. 오 진짜네? 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아이스크림이니까 먹어봐. 아까 나도 이거 먹었잖아 봐봐. 소다 맛도 있고 그래. 오 진.. 야, 되게 달아. 진짜로? 먹을래? 야 이거 먹을 수 없는 케이크 아니야? 먹을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설탕으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보통 못 먹는 이라고 하잖아. 먹을 수 없는 케이크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다. 누가 믿어? 내가 나 믿었는데? You actually look like my brother. 우리 케빈이 귀엽죠? 우리 형제 같죠? 그냥 저는요? 정훈이랑요? 응. 너랑 나 너무 다르게 생겼어. 한진 비슷해? 아 그런가? 근데 우리 얼굴 혈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해. 맞아 맛있다. 되게 뾰족하게 생겼잖아. 뭘 먹어봐 돼요? 잘 먹네요. 저희 산신령 나오고 있잖아. 산신령 나오는 거 드려요? 형이랑 하트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랬대. 생일이잖아. 만들어 볼게. 잠깐 캡처 찍어. 캡처! 밖에 비 오냐고요? 아니요? 아까 살짝 왔었어. 사파 먹어달래 형. 삭? 이거 아니 나 케이크 부서질까봐. 나이스 내가 앞에 파먹었어. 오 정훈아 너 지금 무대 효과 장난 아니야 지금 스모그 딱 나와가지고. 달라도 이거 불러야 돼. 와인이야? 와인 한잔 딱 마시는데. 먹을게요. 진짜? 와 잘 먹는다. 배고 봤어요? 아니. 멀빵 팍팍 먹으라 하셨어? 응. 나 먹방을 먹을 것 같아. 정훈아 케빈이한테 뽀뽀 받았어? 라고 하시네요. 그런 댓글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 댓글 여기 있어. 거짓말하지 마. 뚜뽕이님께서 정훈아 케빈 이한테 뽀뽀 받았어? 진짜 너 와서 확인해봐. 물음표 띄었어. 가보겠습니다. 진우야 잠깐 와봐. 진우야! 잘 먹는데요? 우리 잘 먹어 다 근데. 진우는 다른 사람의 밥을 먹는다. 휘찬이 정훈이 한번 꼭 안아줘 라고 하시네요. 바빠요. 바쁘대요. 고기 저희 실장님이 구워주시고 계셔요. 대성이 형은 뒤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How was the cake? Was awesome. Thank you. 옆 진우한테 받으라는 거 어떡해. 뭐? 오. 이거 진심, 진짜 리액션이었어. 사랑해요. 태동이 정훈이한테 뽀뽀해주기? 아, 뭐, 잘, 그런 데가 없어. 그런 데가 뭔 소리야. 그런 데가 없어. 야, 이거 그런 데가 없어. 야, 이거 좋다. 그런 데가 없다고. 최고의 선물 아니겠어? 그런 데가 없다니까요. 아, 어딨는데 그게. 아, 말해봐. 어딨는데. 그런 댓글이 없어요. 내가 읽고 뭐야. 이거 범죄야, 당신. 아니, 그런 게 없다고. 아니야. 그런 댓글 없어. 그런 댓글 없어. 봐봐, 여기. 아니야, 근데 이거 뽀뽀 차별하면 안 돼, 정아. 아니야. 아니, 그런 댓글 없어. 있었어? 어? 아니, 그런 댓글 없어. 가만히 있어. 아니, 그런 댓글 없어. 진짜. 뭐? 아니, 좀 쉬어. 일단, 형 지금. 대통령. 이따 속수해. 대통령. 정원 괴롭히지 마세요. 누구야? 태동이 형 따라한 건데?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 그러지 마세요. 정훈이 생일 맞지?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아파 아! 여러분 아, 제가 이제 아! 2시간 방송을 했대요. 이제 곧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멤버분들이 다 드시면은 시찬이 열렬히 먹고 있거든요. 맛있으세요? 예. 우리 내일 촬영 끝나면 어떻게 할래?
이거 뽀뽀가 나쁘냐고 하는데 태동이 형 뽀뽀는 살짝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응. 아무래도 좀 그렇지. 태동이 형 뽀뽀는 살짝. 우리는 갑자기 왜 칼을 드세요, 태동이 형? 넌 이게 칼이니? 넌 이게 칼이야? 이건 가위지. 이건 가위야. 자, 이건 집게고 이건 가위야. 형, 형, 그만. 그래, 태동이 형 뽀뽀하지 말래요. 뽀뽀가 어때서? 쟤는 또 뽀뽀하잖아. 아니, 뽀뽀가 안,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태동이 형은 나쁘다. 아니, 나쁜 게 아니라 나쁘다. 나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껴두고 싶다. 나중에 그러니까 보기 싫다. 아니야, 나중에 받고 싶다. 좀 아꼈다가. 정훈아, 아끼지 마.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아껴서 똥 낸다는 말 있잖아. 아끼지 마. 진짜 웃겨. 아끼면 똥 돼, 진짜. 아, 그 다 잘 읽었구나. 여러분들 이제 태빈이 형이 왔나? 인사할래요? 태빈! 잘 잤어? 잘 잤어? 생일 축하해줬어? 해줬지. 언제 해줬어요? 어제도 해줬고 일어나서 해줬고. 와서 뽀뽀해줘요. 진짜 해줘요, 가서. 진짜. 근데 세빈이 뽀뽀는 괜찮아. 잠깐, 세빈이 형 뽀뽀는 괜찮아. 세빈이 형 가릴게.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가렸어, 세빈이 형 가렸어. 야 진짜 하는 거 같아. 아, 야 뭐야? 아, 그럼 왜 아니 이 사람 뭔데? 상추로 입술 닦았어. 아니 알았어. 상추로 입술 닦은 거 뭐야? 아니 진짜 뭐 하는 지고. 이렇게 닦고. 이제 종료해야죠 여러분들. 2시간 넘었다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뽀뽀 타임 해줘. 그래, 마지막으로 뽀뽀 타임. 뽀뽀 타임 하자. 뽀뽀 타임 말고. 왜 그래? 아니 태동이 형 한번 봐주세요. 아 오케이, 저기 형이가 마지막 버블 파티 해주신대요. 나? 아. 생일 축하해. 와, 근데 진짜 잘 나와. 예뻐, 예뻐. 너 지금 겁먹었어. 표정 감부터 풀어봐. 하나, 둘, 셋. 야, 잠깐만. 야, 너 지금 겁먹었다니까. 표정 풀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눈 뜨고 입 벌려야지. 눈 뜨고 입 벌려. 어, 이대로 종료해주세요, 여러분. 고객님들 나중에 축하해주셔서 고맙고 항상 사랑해. 아, 종료 안 눌러. 꺼줘줘. 안 눌러볼게요. 안 꺼줄 건데요. 실장님, 실장님 막아요. 실장님 막아. 막아. 야, 너 혼자 어린이 보는 거 같냐? 그러니까. 못 꺼요. 고객님들 사랑. 진짜 세원장 파티. 난리 났다. 그냥 입에 다 들어왔어. 고객님들 안녕. 영훈아 안녕 잘가. 바이바이. 조심히 가요. 바이바이. 수고했어.